로사님 집이 부천이랑 가까운데 안나푸르나에서 뭐 마시냐고요? 이제 우리가 부천에 인도 가게를 차릴 거기 때문에 안나푸르나 말고 여기로 오세요. 예. 저희 가게 할 거니까 저희 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그래 그 우리 가게 앞에서 구독한 거 인증해주면 서비스로 잉잉 우리 엄마가 오랜만에 우리 아버지랑 찾아오더라고요. 부천 주변에 그 인도 가게를 다 찾아보는 거야. 들어가면서 맛이 어떤지 막 이런 거를 딱 보려고 약간 하나씩 이렇게 딱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거 하다가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주변에다가 가게를 하나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채네 인도 가게가 아니고 터키 케밥 가게예요. 케밥 가게다 얘들아. 그리고 우리 부천에서 케밥을 파는 사람이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인터넷 다 찾아봤는데 케밥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이제 가게를 알아보려고 이제 막 부동산이나 막 이런 거 돌아다녔지. 다 뒤져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골목길인데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데 원래 엄마랑 이제 그 아버지가 거기를 할라 했던 거야. 근데 내가 극구 반대했죠. 여기 사람 잘 안 지나다닌다고. 내가 부천 그러니까 토박이잖아 그냥. 부천 맨날 그냥 오락실 가면서 사람이 어디에 제일 많이 다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신규로 올라간 그 건물에 어택 바로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차리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승낙을 하게 되더라고. 되는지 모르겠다. 오 나이스 살았네. 얘들 나한테 너무 시간 많이 꺼는데? 어우 야 나이스. 아 진 거 같은데 이거 그냥? 아 존나 짜증나. 애 말이 돼? 씨발 너네 내가 중졸인데 너네 내가 강연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나 물어보는데 나 막 강당 같은 데서 100명이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든가 막 일지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안 되는데 그거? 누굴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학폭 예방 강연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좀 덜 아프게 맞는 방법부터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은 내가 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요즘 느낀 건데 코인 하는 사람들이 두둥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존나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거 보면 딱 그건 것 같아. 지금 시기에 코인 하면은 무조건 망하는구나. 안 하나 보네. 비트코인으로 1600 날렸습니다. 아살라말라이쿰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요즘 왜 다 비트코인에 한규님 잉 아살라말라이쿰. 아유 힘내세요. 아니 오늘 뭔 날 뭔 일이야? 오늘 뭐 다 떡락했니? 오늘 파란불만 그냥 막 존나 불 켜진 거 아니에요? 아유 애들 왜 이러냐 여기 상태. 떡락이 오면 떡상도 오는 겁니다. 예, 같이 그 화이팅 해봅시다. 물론 나는 안 하지만 아무튼 화이팅 하세요. 내리막길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법입니다.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합류를 빨리 해줘야겠는걸. 야, 이 웬 꽁킬이냐? 나이스! 루사님 집이 부천이랑 가까운데 안나푸르나에서 뭐 마시냐고요? 이제 우리가 부천에 인도 가게를 차릴 거기 때문에 안나푸르나 말고 여기로 오세요. 예. 저희 가게 할 거니까 저희 쪽으로 오세요. 나왔다 과로사의 소상공인 중이기. 뭐야 소상공인 중이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가끔씩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근데 뭐하니? 아 이건 먹지 않네. 야, 죽대나? 어, 잡았나? 어, 나이스. 약간 좀 아쉬운데? 오, 야, 이 클레드 와요? 갈려 한번 도발?
와, 3인 도발 잘 들어가면서 클레터 들어가면서 마무리했죠? 나이스!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끌고 온 거예요. 내가 잘 끌고 온 거다 이거. 쟤네가 들어오면 안 될 때 들어온 거야. 대박집 가서 저 넥스완 중학교 친구라고 하면 잘해주냐? 아, 그 저 연락 왔어요. 중학생 친구한테 오랜만에. 최근에 그 내가 라테일 썰 풀었던 영상 유튜브가 올라갔는데 그 내 중학생 친구가 본 거야. 근데 그 녀석 오타쿠 아니랄까봐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규동집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게 되는 거 같아. 나중에 한번 놀러 오라더라. 귀찮으니까 네가 오라 했어요. 네가 오면 맛있는 거 먹여준다 했지. 여기 여러분들 그래 그 우리 가게 앞에서 구독한 거 인증해주면 서비스로 로띠 하나 막 이런 거 체크해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냥 사드세요. 다 돈이다. 서비스는 그때 가서 생각해볼게요.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여는 거잖아. 엄마랑 같이 가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요? 네, 당연하죠. 파래랑 김치 같이 주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세트 메뉴 파냐고요? 아니 씨발 열면 물어봐. 아직 지금 준비 중이라고 이 새끼들아. 내가 뭐 메뉴 정하냐? 나 방송 안 키면 가게 와가지고 오늘 휴방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씨발 좋댔다. 괜히 가게 차린다 얘기했나? 약간 뒤를 좀 누립시다. 뒤에서 봐야겠다. 나이스! 깔끔해! 아우, 좋아요! 제제! 아니, 뭐, 너네 리듬게임 할 때 말 걸게 무서워요? 뭐, 연예인 포스야.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게임할 때 게임만 하는데. 빡겜 중에 옆에서 보고 있으면 표정이 너무 진지하다고요? 아, 나 약간 그래요. 야, 좀 진지하게 게임하면 게임할 때는 원래 게임은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번에 밥 먹냐 물어보려 했는데 폭사 중이라서 다시 게임했다고요? 아, 내가 가끔 기계한테 화를 낼 때가 있지. 약간 혼잣말 좀 아 씨발 뭐하냐고 약간 이런 혼잣말 좀 궁시렁궁시렁 거릴 때인데. 오늘 방송이요? 선 주문 무결제 부탁드립니다. 사인이요? 선 주문 후 결제 부탁드립니다. 케밥 할 때 그래야겠다 씨발놈들. 사인이요? 이따 케밥 하나 주문하셔야 그 사인을 해드리지. 세상에 돈이 그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씨발 그냥 어떻게 해줍니까? 에? 장사 잘 되겠네. 아이스크림 파냐고요? 말해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터키 아이스크림 판다고 하더라. 아 근데 우리 아버지 터키 아이스크림 존나 심 레전드야. 그냥 터키 아이스크림 하나 해봐 이러면은 사람들 막 기대감에 그냥 와 씨발 어떻게 나를 농간할 거지 막 이러는데 막상 그냥 퍼다 그냥 줘요. 그냥 환상을 그냥 깨버려요. 그냥 주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정직해. 그게 농간이거든.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거지. 그냥 터키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면 진짜 그냥 퍼다 줘요. 아 뭐 가게 근데 솔직히 잘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잘 돼요. 그리고 우리만큼 맛있게 하는 케밥집이 없어요. 이거 내가 인정할게. 근데 웬만하면은 입이 좀 까다로운데 우리 엄마의 그 특제 소스로 만든 그 케밥이 좀 죽이긴 해. 맛 문제는 없어. 맛 문제는 없어요. 좀 비싸긴 해 솔직히. 근데 요즘은 솔직히 음식 다 비싸요. 싼 데가 없다. 커피 하나만 시켜 먹고 해도 배달료 4,000원씩 받아먹는 이 세상에 싼 음식이 없어요. 옛날에 비해서 상향평준화가 너무 됐기 때문에 뭐 씨발 야 케밥 하나 2,000원? 아우 야 그 뭐 자선사업까지 그 편의점에서 파는 케밥도 2,000원은 넘어 이 녀석들아. 케밥을 리필했는데 밥풀이 났다고요? 죄송한데 저희 가게는 밥이라는 음식을 팔지 않을 건데 어떻게 밥풀이 나와요 씨발놈아. 죄송한데 밥풀 나면 검사할 거야. 우리는 바스마티 써가지고 파키스탄 쌀 밥풀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식 밥 나온다? 바로 그냥 주걱 싸대기 마주 준비해라 진짜로. 배달은 모르겠어요. 배달은 잘 모르겠고 배달의 민족은 좀 무서워 솔직히. 케밥 배달하면 이 새끼들 리뷰로 그냥 장난 존나 할 것 같아요. 케밥을 시켰는데 폭탄이 배달 왔네요. 폭탄을 주문했는데 왜 케밥이 왔죠? 방송 켜라 전재환 10년아 막 이런 걸 리뷰 존나 달렸을 것 같아. 그래서 벌써 눈에 보여요 그냥. 야야야야야 아우 나이스 이거지. 어? 아, 플래시까지 빼버렸는데? 리신 플래시도 빠졌고요. 좀 기다려. 좀 기다려. 리신 노프리긴 해. 리신 노프리긴 해. 리신 노프리긴 해. 리신 노프리긴 해. 넘어가. 잘했다. 가는 중.
오니짱 가고 있다. 야, 냠냠쩝 좀 맛있다. 뭐냐 이거? 아우, 야, 꽁캐 뭐냐고. 일로 오세요, 친구. 어디에 도망칠라 해. 아우, 야,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어? 내가 가야겠는데 이걸? 내가 가야겠는걸 이거? 어, 나이스. 아우, 야, 300코인 뭐냐고. Holy shit, the fucking man. 빨리 가져와야 되긴 한데. 오, 야, 음파. 오, 나이스. 잘 피했어. 얘네 다 딸픽이. 얘네 다 딸픽이네요. 가져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약간 한번 누려봐야 되겠는데 이거? 약간 벽 넘으면서 징크스가 조금 오래 가네 보기 때문에. 어머 뭐니 너? 오마이야, 뭐 신데이루다 이 새끼야. 여기 끝까지 따라가야죠? 어이 징크스 하이? 야, 레전드다 너. 아예 모르겠다 씨발. 이그나이트까지 완벽하게 빅토르 선 넘는데 이거를 먹으려고. 오마야, 무신데 이로 나니? 안 되죠, 안 되지. 이렇게 쿨 돌려버리면 죽어야지 그냥. 나 살려라, 아이씨, 발놈들아. 나이스. 아! 근데 나 다른 챔도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탈론 원툴이라 챔프 연습을 해야 되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약간 있긴 해, 지금.